오늘은 천간의 네 번째 정화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 오늘은 네 번째 정화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정화. 목과 화를 이야기해 줍니다. 화. 화이면서 양화, 음화가 있어요. 정화는 음에 해당이 된다. 음화. 음화는, 양화는 태양을 상징해주고, 음화는 달을 상징해준다. 달빛. 그리고 전등. 그리고 우리가 장작불. 이 해석을 사주를 풀면서 해석을 해서 맞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프로입니다. 어떤 때는 달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때는 전등과 장작불. 그러니까 사주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똑같은 건데 쓰임 용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정화를 가지고 전등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 설명을 해줄 때 장작불로 설명해 줄 때도 있다. 자, 정화는 음의 불이다. 음이니까 일단 약간 여성적일 것이다. 섬세하고 꼼꼼할 것이다. 그 정화는 성격상에서 이거 하나만큼 또 알아야 할게 뭐냐? 정화는 손해보는 행동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화는. 그리고 정화는 정화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만약에 장작불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갑목 자체가 최고 좋습니다. 갑목. 얘는 뗄감이니까. 전등으로 이야기를 표현을 해줄 때는 정화가, 전등은 빛이잖아요, 빛. 이런 때는 구업으로 봅니다, 구업. 입으로서 하는 직업. 그러니까 선생, 강사, 어쨌든, 뭐, 입을 활용해주는 거, 구업. 그리고 달빛으로 볼 때는 뭐냐? 이것은 창의성. 창의성으로 봐주는 겁니다. 표현을, 정화를 가지고도 여러 각도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만약에 자녀가 정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대하는 게 좋느냐? 공부법, 학습법입니다. 일정한 양을 주고, 이것도 뭐냐? 네가 이 정도는 소화를 해줘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장작불은 근본적으로 뭐냐? 자기가 뭔가를 태우는 것이 속성이고 목적이에요. 태우고 가야만이 이그 어떤 자기의 어떤 역량을 최고조로 발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전등과 달로 이렇게 봤을 때 얘들은 뭐냐면 남들에게 좋은 역할, 등불 역할을 해준다. 이런 표현도 해줘야 한다. 학생들이 정화를 가지고 있을 때 태생이 정화다면 뭐냐? 일정한 양을 주고 이것만큼은 네가 공부하고 놀아라. 이렇게 짜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 목표를 주고 땔감을 주고 이렇게 하라. 네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땔감을 주고 하는 게 좋다. 이 땔감은 당근도 됩니다. 어떤 중요한 걸 주고 이렇게 하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정화는 네가 이 정도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알려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화에 대한 기운은 이 전체 오행의 중에서 컨트롤 타워입니다. 가장 핵심이에요, 이 화가. 심장입니다. 심장, 이것을 심장으로도 봅니다. 심장과 안과,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아프다. 아이고, 머리 아파. 이 머리 아플 때 차라리 머리 아프지 말고 심장을 쓰다듬어 줘보세요. 심장. 아이고, 네가 심장 부담이 많았구나. 이런 쪽으로 심장을 쓰다듬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얘가 훨씬 더 빨리 감지를 해요. 얘가 가장 먼저 감지하고 뇌로 갑니다. 이 오장육부로 이 얘가 모든 명령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감지하고. 그러므로 핵심 중에 핵심이 화다. 오행 중에서 화예요. 사주에서 가장 중요하다. 왜냐? 얘는 밝음이잖아요. 밝음, 희망. 얘는 어둠이잖아요.
희망적이고 밝은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사주에서는 화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주를 풀때 화의 유무를 잘볼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정화를 가지고 있다. 이런 태생들은 기본적으로 사업가보다는 급여를 먹는 것이 좋다. 급여. 얘가 임수를 정인 합을 한다는 거예요. 정관을 합을 한다. 정관. 정관은 바를 정자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업가나 장사보다는 이런 기운이 좋다. 급여를 먹는 것이 좋다. 단지 급여를 받으면서 참모로서의 역량은 잘 발휘할 수 있는 특성이 정화다. 왜 그러냐? 관으로 가기를 좋아하면서 정제 편제를 녹이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정제와 편제를 녹이려고 한다. 그게 재물이잖아요. 재물을 녹이려고 하는 특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참모로서 그런 기획을 하게 된다면 능력 발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정화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더 구체적으로 정화를 보자. 정화. 자, 정화가 천간에서 들어오는 식관을 보자는 거예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예를 들면 이 정화가 일간에서 만약에 정유다 갑목이 있다 이런 경우를 이야기해주고 사주 구성이 이렇게 있는데 운에서 갑목이 들어올 때 을목이 들어올 때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때 들어올 때이 정화가 어떤 현상을 일으키느냐 이렇게 해야 사주를 잘풀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 뭐냐면 얘는 갑목하고 경금 하나는 무조건 최고 중요한 보약이다. 왜 중요하느냐? 가장 핵심이에요. 정화는 이두 가지가 있냐, 유무에 따라서 사주의 격이 금방 판가름 납니다. 아, 여기가 상급 사주구나, 하급이구나, 아, 격이 좋구나, 안 좋구나. 바로 이걸 가지고 볼수 있어요. 얘는 장작불이에요. 전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얘는 뗄감이에요, 뗄감. 장작불에 뗄감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이 뗄감이 들어가지 않으면 얘는 금방 꺼집니다. 전등이라면 얘는 코드예요. 코드 전선이에요. 이걸 넣어줘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는 뭐냐? 뭔가 주변에서 뒤에서 밀어줘야 가동이 돼요. 그냥 가동은 안 돼요. 그래서 정화 특성들은 뭐냐면 혹시 정화가 직원이나 아니면 내가 참모로서 써야 할 사람이라면 정화는 뭐냐? 일단 뭔가를 주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뗄감을 집어넣으면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러면 뭐냐? 얘는 빨리 뭘 하려고 하냐면 경금을 녹이려고 그래요. 금을 쇠붙이를. 용광로가 됐잖아요. 용광로가 되니까 얘를 녹이니까 이 금에서 우수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릇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철사, 철근 모든 걸 필요한 것을 여기서 다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정화는 갑목과 경금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 만약에 사주에서 뗄감은 있는데 경금이 없다. 그러면 얘는 헤매는 거예요. 왜? 어디 녹일 곳이 없으니까. 녹일 곳이 없는데 얘가 어디를 비추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없으면 뭐냐? 이 사주가 갑목은 있는데 정화가 갑목은 있는데 경금이 없을 때는 뭐냐? 이걸 인수라 그러잖아요. 뭔가 준비는 열심히 했지만 결실은 없다. 반대로 경금은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갑목이 없어요. 그럼 얘를 녹이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녹이다가 얘가 없으니까 도중에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격이 성립되지 않고 하다가 중단하고 하다가 중단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얘들에게는 최고의 좋은 지원군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만큼 날짜. 그래서
정화는 갑목이 있냐 없냐 빨리 봐주라. 두 번째, 사주에서 정화가 을목이 들어와 있어요. 을목은 습한 겁니다. 습한 나무예요. 습한 나무에 장작불에 습한 나무를 주면 뭐냐? 연기가 나요. 연기를 쬐면 눈물을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얘를 주고 오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은 얘가 도와주고도 지가 도와주고도 얘에게 좋은 인정을 못 받아요. 왜? 젖은 풀이기 때문에. 그럼 얘도 그래요. 야, 차라리 오지 말아라. 너 오고 왔자 피곤하다. 서로 불편한 관계예요. 이거 잘 참고하시라. 그다음에 정이 병을 만났다. 얘는 달빛으로 보고 얘는 태양으로 봐요. 달빛과 태양이 서로가 있으면 한쪽은 죽게 돼 있다. 특히 이 정과 병은 뭐냐? 이두 가지는 신강이냐 신약이냐를 빨로 따져줘라. 사주가 신강이냐 신약이냐 그리고 조후 균형을 날씨를 봐줘라. 아니 그 달을 봐줘라. 겨울이냐 봄이냐. 그런데 이 얘가 단지 필요할 때는 어떻냐면 신약일 때는 얘도 필요하다. 너라도 와서 도와줘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정화는 뭐냐? 같은 정정이에요. 강렬한 불들입니다. 이건 모든 게 태워요. 여기에는 약간의 살상의 기운이 있다. 살상. 태워서 뭔가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사주가 조후가 되지 않고 정화가 화기로 많이 있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정화가 들어오면 뭐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강의 이상, 아니면 단명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참고해 볼 필요는 있다. 건강 문제를 여기서 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 무토는 산을 이야기합니다. 산. 산. 장작불이 있다. 또 산으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고, 아니면 장작불인데 얘는 제방을 이야기해도 해줄 수 있어요. 신약 사주에서는 이 무토가 하나의 어떤 보호막이를 해줄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근데 지극히 신약할 때는 또 얘가 뭐냐면은 얘를 불 끄게 돼 있어요. 산이 막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신약 유무를 봐줘야 한다. 산은. 그리고 기토는 정화가 기토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제도 있지만 대지대부라 그랬어요. 대지보조. 대지를 비춰준다는 거예요. 어쨌든 태양의 기운도 있지만 이렇게 비춰줬을 때이 습한 땅에서는 이 갑목 자체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것도 격이 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얘하고는 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뭐냐? 기토가 들어올 때는, 정화와 기토를 볼 때는 병화의 유무를 반드시 봐줘라, 병화. 병화가 떠 있으면은 삼박자가 잘 맞고, 이렇게 돼 있으면 뭐냐? 자동적으로 오행상 목은 자라게 돼 있다. 햇빛 들어오면은 이 대제는 뭔가는 자라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둘이 떠 있을 때 빨리 병화의 유무를 봐라. 있냐, 없냐를 봐줘라. 그리고 경금.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지극히 필요한 겁니다.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과. 결과물이에요. 얘가 없으면 결과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 자체. 이제 얘는 서로가 예를 들면 악재예요. 서로가. 이 둘이는. 얘는 불은 녹이려고 하고, 완전 얘는 완성품이단 말이에요. 얘는 고철이고, 고철이니까 얘는 녹여야 사는 거고, 얘는 완성된 거니까, 금 중에서 신금은 완성품이기 때문에, 풀을 가지고 녹이면은 모양새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얘는 얘를 싫어한다. 가장 싫어한다. 그래서, 둘이는 여기서 우리가 서로가 극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 정임 한목. 한목도 이 차이가 있어요. 합을 할때 정이 여기에서 일간에서 합을 하는 경우하고 일간에서 이렇게 합을 하는 경우하고 운에서 들어와서 합을 하는 경우 아니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합을 하는 경우
이렇게 합이 다 각자가 다릅니다. 그런데 일간에서 합이 들어올 때, 옆에 있는 상태에서 합이 들어올 때는 보편적으로 이때는 뭐냐면은 공무원이나 관직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 그쪽 방향으로서는 굉장히 승승장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단 하나 뭐가 있냐? 하여튼 정화는 불이 세야 합니다. 정화태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 정화가 살아있는 불이냐? 아니면 얘가 약하냐? 약한 분은 굉장히 이 사주 형편없는 사주예요. 태어났는데 불이 약한 불, 정화를 갖고 태어났는데 약하게 갖고 태어났다면 지긋하게 좀 약하게 삽니다. 어디에서? 뇌신경에서. 신경성에서 굉장히 약하게 살아요. 늘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스트레스를 잘 받고 뇌가 약하니까 학업 기운 자체가 굉장히 약하다. 용서도 학업에서 극대화되질 못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면 된다. 그 다음에 얘는 뭐냐? 수 중에서도 얘는 물이고 얘는 계수. 비를 상징해 줘요. 비와 장작분 끄게 돼 있겠죠. 여기 또한 뭐냐? 서로가 극을 하고 있다. 정액에 있어서 계수가 계속 떠 있을 때 양쪽에서 개가 떠 있는 경우. 자, 이런 사주의 여자라면은 이게 양쪽에서 예를 들면은 편관 자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거의 대부분 백발백중 결혼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건 백발백중 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만큼 약해요, 이 정화가. 만약에 이 사주가 신약하다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명재촉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 계수도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얘들은 이 정화가 크기 위해서 큰 그릇으로 갈수 있느냐, 정화가 조금 성공으로 갈수 있느냐를 보는 것이고, 이거 없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으면 뭐냐, 아, 여기가 조금 탁하게 살겠구나. 아니면 삶 자체가 질이 좀 떨어지겠구나. 아니면 굉장히 질 높은 그런 삶을 살고 있겠구나를 여기에서 또 구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화를 볼 때는 사주에서 일간이 정화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정화가 강한가, 강하지 않은가, 굉장히 소중하다. 반대로 사주에서 계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일간이 계수. 계수는 좀 신약해도 괜찮아요. 뭔가를 이렇게 키워내니까, 갑과 을을 키워내니까. 근데 얘는 신약하면은 맥을 못 춥니다. 맥못 춰요. 그리고 정화가 공부하는 학생들, 정화를 태생을 갖고 태어난 정화가 신강하지 못할 경우는 학업 능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용서도 정말 안 돼요. 그런 아이들은 빨리 어느 방향으로 턴을 해줘야 돼요. 학습을 갖고 그 아이를 계속 펌프질을 하게 되면은 공부는 공부대로 안 되고 얘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도 심하고 다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의 특성은 빨리 다른 걸 취해서 그쪽으로 오히려 기술과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자녀들을 그렇게 지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사람 이 정화 태생을 갖고 직원을 내가 채용을 했을 때 어떻게 채용하느냐에 따라서 독이 되고 약이 되는 것 또한 정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명리학에서는 이런 것이 굉장히 선명하게 나와 있고 또 상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